그래서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시대에서는 정신 자체가 막 근본부터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만 더 내가 더 굳건한 생각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 자체로 남들보다 훨씬 더 그 자체로 그냥 어부지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정신이 붕괴되다시피 하니까 거기에서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경쟁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더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차라는 건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제대로 된 올바른 본질적인 생각을 하고 계속 생활 속에서 그걸 가지고 다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격차가 매일매일 뭐 실시간으로 나고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건 어떤 뭐 IMF건 여러 가지 그런 사태에서 그 격차가 그냥 초격차로 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디 이 코로나에서도 뭔가 확실하게 집중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각자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막 변하는 것 같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것 같고 엄청난 뭐 변화 속도. 그것 때문에 막 두렵고 지치고 어떻게 이 속도 따라가나 하지만 항상 모든 그 시대 변화와 발전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뭘까요? 변화와 어떤 무지막지한 어떤 그지? 속도 그 속도의 중심에 있는 게 뭘까요? 그럼 바로 또 답이 나오면 좋아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모든 변화 그리고 모든 어떤 그뭐 기술의 발전 그 안에 중심이 되는 건 인간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변하고 변하더라도 그 변화 안에 중심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깨우치고 통찰을 갖고 있는 존재는 변화에 더 훨씬 더 유동적으로, 그죠? 좀뭐 훨씬 더잘 적응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변화를 또 이끌어내죠. 인간을 아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변하는 것 같아도 인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으면 그 변화는 예측도 되는 거고 적응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심사해야 될게 뭔지 아시겠죠? 인간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무엇인가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태어나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원하고 있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반드시 되는 존재예요. 그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코로나건 뭐가 새로운 게또 나오고 확 바뀐 것 같을지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계속 그 본질, 인간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시면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고 통제감 상실할 필요 없이 거기서 혜택을 입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로 계속 자리매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간을 좀 활용하시려는 인간이 뭔지를 알고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 뭐또 그러나 또 우리도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하여튼 그 공통된 점들을 잘 보고 그걸 자원으로서 완전히 이렇게 입각해서 볼수 없으면 이 세상은 절망과 좌절밖에 안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인간을 제대로 보고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만 들면 이 세상은 장밋빛이고,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거고, 아주 살맛 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